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꼴꼬리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트리랜드라는 게임인데요, 오늘은 무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블랙베리 캐러 가야 돼요. 블랙베리 저기 마을 광장에 놀려져 있는데, 여기였나?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자동차를 타고 블랙베리를 캐러 가야 돼요. 이게 2,000원을 모으면은 그 비행기를 살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요 친구 이거 키위 따고 있는 거야? 아이, 블랙베리 누가 다 따갔네. 아, 여기서 자라거든요. 누가 이미 다 따갔어요. 아이, 세상에 마상에. 그러면 오늘은 뭘 딸까? 오늘은 뭘 따볼까요? 저번 시간에 바나나를 다 땄거든요? 멍멍이 친구. 아, 2,000원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저거 비행기거든요. 그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행기. 아, 나도 2,000, 다 있네. 한 대씩 다 있잖아. 뭐야, 나만 없어? 나만 없는 거야? 그런 거야? No. 나만 비행기 없어요. 왜 저만 비행기가 없죠? 아대 요거 잠겨있어요. 블랙베리 그리고 레드 크리스탈 그리고 워터멜론, 이렇게 세개 있는데 얘네들은 좀 깨기가 힘드네요. 얘네들은 그럼 좀 나중에 캐는 걸로 하고, 오늘은 돈을 좀 벌어서 비행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려면은 과일을 캐야 되는데, 광선 가가지고 광석을 좀 캐보자. 광석을 캐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광산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산을 찾으러 출발! 광산은요, 저쪽 깊은 곳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열매가 언제마다 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여기서 뜯어가지고 가서 심어서 자라난 걸로 그거를 또 심으려고 했는데, 농장에서 자란 거는 또 심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놨어. 아주 똑똑해. 수박도 자라면은 수박도 캐가면 되는데, 수박은 비 오는 날에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저기서 이제 수박 자라거든요. 수박아 역시 없었고요. 아이, 비가 올 때 재빨리 와가지고 수박을 따버려야겠다. 아이, 비 안 오나? 수박이 엄청 비싼데. 수박이 되게 비싸거든요. 어쨌든 되게 비쌌어요.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비쌌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맞아. 일단 여기 굉장히 미끄럽고 그 경사가 높은 곳이라서 자동차 타이어 업그레이드 안 하면 못 올라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맞았나? 아닌데, 여기는 바나나 여긴데,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니야. 와, 대굴. 하지만 자동차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 위로 올라간다. 아니야, 저기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기 위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 사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짱이야. 비행기 사가지고 날아다닐 거예요. 비행기 사가지고 날아다닐 건데,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망고? 망고? 망고 처음 보는데? 망고? 망고 왠지 비쌀 것 같지 않나요? 엄청 비쌀 것 같아. 왠지 엄청 비쌀. 따불어. 다 따불어. 망고다, 망고. 여러분, 망고는 아닌데 이게?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이거였나? 나 걸렸네. 뚜뚜뚜뚜뚜뚜뚜. 자, 일단 가가지고 한번 팔아볼게요. 이거를 심어놓고 나머지를 파는 게 좋을까? 아닌가? 망고 별로 안 비싼가? 망고가 그냥 대놓고 있네. 무게가 반 정도 찼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동굴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동굴에서 이제 그게 나오나? 여기가 아니었는데, 횃불 파는 아저씨 있는 곳인데. 어두워. 퍼지면 안 되는데. 자동차.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광석, 레드 광석 주세요. 몸에서 불빛이 안 나오나? 왜 안 나오지? 원래 나와야 되는데. 광석 주세요. 도끼 갖다가 곡괭이 갖다가 캐야 되는 건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더워요. 피규야, 피규야.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광석을 주워야 된단다. 너무 더워요. 그래, 어두운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는 여기서 광석을 좀 주워가야 돼. 어두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그래. 그렇게 무섭니? 무서워. 그래, 그래, 알았다. 우리 일단은 나가도록 하자꾸나. 근데 광석 하나라도 죽고 나가고 싶은데, 아 이거 뭐 그 선물 상자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이렇게 안 나와도 되는 겁니까? 너무 안 나오는데요? 하나도 없다고? 누가 이미 다 주워간 건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죠?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 이럴 수가, 이게 하나도 없다니 너무 실망인데요? 완전 실망. 하나도 없어. 그래도 망고 캤으니까 망고나 팔자. 그래, 그래, 맞아 맞아, 망고나 팔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길 망고 팔아서 망고 얼마인지 보고, 아 뭐 사지 그럼 이제? 아 집이나 만들자? 아니야 비행기 사자. 아니야 집이나 업그레이드 할까? 아니야 비행기 살까? 아니야 집이나 만들자. 아니야 비행기를 사야 돼요. 아니야, 아 그래 비행기를 사자. 일단 비행기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오 뭐야, 저거 뭐야. 오 비행기가 있으면 저런 것도 캘 수 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와 저거 허, 저 헬기 2만 25,000 골드짜리 헬기. 와 세상에, 저걸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다니 대박 대박, 완전 대박 대박이거든요. 아니 이걸 타고 다니다니 엄청난 친구. 아니 근데 운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나도 비행기, 나도 비행기, 비행기를 탈 거예요. 비행기는 근데 또 개조가 되나? 비행기도 개조가 되면 좋겠는데, 차라리 크리스탈은 여기서 요거서 얻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상자 까가지고 봐봐요! 상자 까니까 바로 나왔어! 아저씨 저 크리스탈 23실버짜리 하나 넣어놓을게요.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 넣어놓고요. 석탄 꽝이다 꽝. 아 이거 또 석탄 나왔어. 석탄, 어 또 크리스탈 나왔다. 크리스탈도 바로 주소다가 넣어주시면은, 와 그냥 여기 상점 아저씨 앞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저씨 왜 이렇게 선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저씨 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아 그린 애플 이것도 팔아. 하나에 8원. 8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저 사과가 하나에 얼마였지? 1원이었나? 2원이었나? 어쨌든 굉장히 싸웠거든요. 어 이 라이트 좀 팔아버리고 싶다 이거. 페스티브 라이트 이거. 석탄 이거 뭐야? 어 이건 뭐야? 아니? 아니? 석탄을 깨더니 또 선물이 아닌가? 뭐지? 크리스탈 3개? 아 레드 크리스탈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석탄은 못 줍나? 석탄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그린 애플만 2개 바로 주워가지고 여기다가 또 버리시고요. 바로 다 팔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일단은 그것이 목표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만 그냥 계속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과일 캐지 말고 여기서 크리스탈. 아 또 이거 망고, 기대하는 망고. 과연 망고는 가격이 어떻게 될까? 갑체 왕망고, 왕망고, 왕망고로 변신을 해버렸고요. 그린 크리스탈 또 나왔다. 몇 개야? 네 개째야. 대박. 100원이요? 이러면 네 개면은 거의 100원이거든요. 그리고 상자를 여니까 또 라이트는 그만줘도 되는데, 일단은 왕망고를 들고 가기 전에 상자가 또 열려 있어가지고, 이건 좀 상자 좋아. 예스 그렇지. 레드 크리스탈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레드 크리스탈 예스. 여 레드 크리스탈 넣어주고요. 됐다 이제 왕망고. 망고 킹망고 들어갑니다. 후 아저씨 많이 주워왔어요. 어 그래 보자. 어 좋아. 아 셋자를 세보니까 그린 크리스탈 4개 100원, 1 레드 크리스탈, 그 다음에 3개 그린 애플, 그 다음에 망고 뭐야. 와 하나에 17원이야? 비싸. 오 300원 벌었어요. 대박 게임. 이제 240원 더 벌면은 바로 그냥 비행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얘네들 비행기 별로 안 타고 다니는가? 아 크리스탈. 에 크리스탈 아니야 안 타고 다녀도 데코레이션용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구만. 하! 아 이 녀석이 날 빌었어. 저씨 요거 크리스탈 사주세요. 어 보자. 어
숫자를 써보니까 그린 크리스탈 하나 25실보 전에게 이걸 주마. 고마워요 아저씨. 좋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요 전화하도록 할텐데요. 이 친구들 자동차를 업그레이드를 안하고 타고 다니는 건가? 아이고 그냥 자동차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을까? 아니야! 자동차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일단 비행기가 제일 시급해요. 맞아. 비행기가 제일 시급하다니까요. 빨리 비가 와야지 수박을 따러 가는데. 블랙베리 자랐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좀 캐가지고 비행기 사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지금 제일 시급한 거 날아다니는 거야. 속도가 좀 느릴진 몰라도 날아다니면은 높이 있는 곳에서 좀 이제 비싼 과일들을 채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망고도 하나에 17원이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잠깐만 강사 한번 다시 들어가보자. 강사 한 번만 다시 들어가 볼게요. 레드 크리스탈도 몇 개만 더 얻으면 되는데. 강산을 들어가요. 아저씨가 횃불을 파는데 얼마였지? 싸면 사자. 아저씨 토치 포유 이어스 5실버? 5실버는 괜찮죠? 그렇지. 토치를 들면은 주변이 조금 밝아져요. 그래서 레드 크리스탈을 잘 캘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하 여기서 또 아 저 친구가 이미 휩쓸고 지나갔구나. 아 이럴 수가. 그러니까 하나도 없지. 아이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없다고? 안 돼요. 왜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만 주세요. 하나 아니고 한 10개 정도만 주시면 되는데. 친구야 너 캔니? 아니야 없어. 이 친구도 없어. 아 다행이다. 이 친구도 없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저 친구라도 캤어야 되는 건데 안타깝구만요. 저기 위에 아 여기가 아닌가? 빨리 비행기 사야 돼. 비행기 사가지고 날아다니고 싶다. 아 날아다니고 싶다. 아 일단 그러면은 200원을 벌어야 되니까 바나나가 하나에 10원. 바나나 20개면은 22개면은 된다. 바나나 22개면 되네. 바나나를 캘까? 고민 중입니다. 아니야 근데 바나나도 20개 캐기가 좀 힘들거든요. 맞아. 수박이 있으면 완전 대박인데 비가 안 와가지고 수박이 지금은 안 자랄 거예요. 비행기다. 와 역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니까. 무조건 비행기부터 만들었어야 돼요. 비행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됐거든요. 설마 수박 자라나? 수박 자란다! 아 수박! 빡빡빡 수박 뭐야 이 친구 머리 왜 이래? 친구야 너 머리가 아니 이 친구 로버트! 로버트맨! 친구야! 이 친구 로버트맨이에요. 로버트맨! 나! 아 나도 한번 조종해볼게 친구야. 아야 조종이 안 되네. 무게 얼마나 되니 이거? 보고 싶었는데 못 보네. 이 친구 수박 자라기 기다리고 있나봐요. 친구야 수박은 비가 올 때 자란대. 여기서 죽치고 있어도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저는 바나나를 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를 22개를 따가지고 돌아가면은 또 앞에서 거기서 이제 또 그게 있겠죠? 그게 있을 거야. 그 상자가 있을 거야. 거기서 또 여러 개를 받으면 되니까. 키가 작아요. 피그야 내가 자동차를 옮겨줄게. 한번 자동차를 밟고 따버렴. 알았어요. 자 자동차를 옮겨가지고 뽀용. 아이 자동차를 옮겼는데 밟질 않고 따네. 그러면 곤란하죠. 요정도? 오 천장에 밟았다. 됐어 내리고 22개만 따면 딱 2,000원. 내가 몇날 며칠 동안 모은 골드로 이제 아이 비행기를 점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몇 개야? 4개 지금 보자. 왜 안 가 이거? 뭐지? 아, 저 조수석에 앉았나? 아닌데 아까 바퀴 움직였는데? 뭐지? 껴서? 왜요? 아니 자동차가 이상 깨요. 밀어 피가 이쪽 밀어봐.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 꼈어. 껴버렸어. 왜 껴버렸지? 빼봐. 움직여. 됐다. 아, 정말 무시했구요. 정말
정말 정말 무시무시했고요. 무서웠거든요. 정말 여기 조심해. 여기서 여기다 대. 여기다 대놓고 내려가지고 바나나 마저 따가지고 하나 둘 셋 몇 개야? 일곱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은 12개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0원이라고 하면은 100원 정도가 모자란데 저기 앞에서 상점 가게 앞에서 100원을 모으면 되겠다. 아, 저기 가면서 블랙베리 있으면 블랙베리 좀 따가자. 아니, 하나도 없나? 누가 다 따갔나봐요. 여기서 이걸 얻으려면 계속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아유, 너무하잖아요. 아이고, 좀 잘 자라게 해주지. 이거 과일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네, 과일이 너무 안 자랍니다. 과일이 너무 안 자란다고요. 그래도 그 막 비싼 거를 다 가진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긴 한데. 잠깐만, 2000원짜리 비행기는 저거잖아. 이건 얼마짜리 비행기지? 잠깐만, 저건 2000원짜리 비행기가 아닌데? 가만 보니까 그렇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행기가 두 종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유, 따뜻했다. 올라가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 여깄다. 요게 제일 싼 거거든요. 13,000 골드였잖아. 13,000 골드였어요, 여러분. 13,000 골드는 못 모으는데. 이거는 짐을 못 나르게 생겼죠? 자이로콥터. 자이로콥터 여행하는 거고. 이거를 사는 게 낫겠다. 어쩔 수 없습니다. 2,000원짜리 사야 돼요. 네, 저 16,000 골드짜리는 못 사니까요. 일단 돈이 얼마 모였는지 한번 볼까? 골드가 13,000 골드. 저 300원밖에 못 받는데. 이걸 붙잡고 하루 종일 돈만 받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 자, 일단은 가가지고 상점 갈게요. 저 친구 자이로스콥도 타고 다니네. 저게 짐 실을 수 있나? 짐 실을 수 있나? 저거를 사면 짐을 못 실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딱 봐도 짐이 안 실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바나나 일단 합쳐주고. 모르겠다, 일단 2,000원짜리 산다. 나든 그냥 살 것이요. 비행선 살 것이요. 바나나가 하나가 더 나왔네. 수박 완전 대박이거든요. 수박 하나 바로 뿅 넣어주시고요. 와, 여기서 수박이 나온다고? 대박이네. 상자가 최고야. 아, 여기는 또 꽝꽝만 잔뜩 나왔네. 일단은 여기 바나나도 넣어주고 10원이 어디야? 탁 넣어주고 왕바나나. 잠깐만, 왕. 수박! 49번. 아니지. 피그야, 저거 친구가 만들어낸 거잖니? 그건 그래요. 그래도 아쉬워. 그렇구나, 피그야. 맞아. 저거를 내가 주웠으면 수박이 두 개였던데. 아니야. 욕심은 부리지 말자. 수박 하나로도 충분해. 맞아. 어이, 보자. 어이, 좋아. 세보자. 사과 한 개. 바나나 13개. 맞다, 바나나 하나에 6원이었구나. 10원이 아니라. 하하, 이럴 수가. 120원 주신다고요? 딱 맞네. 아니네, 100원이 모자란대요. 저기요, 제가 바나나 가격을 잘못 셌는데요. 100원이 모자라요. 100원을 더 벌어. 그린 크리스탈. 예, 크리스탈 하나에 20원이요 25원. 좋았다, 25원 챙겼고. 여기서 또 크리스탈이 나온다면 예! 바로 크리스탈 나와주셨고요. 이제 그러면은 48원이니까 52원만 더 있으면 돼요. 상자 주세요. 아니야, 그냥 사과 갈까? 사과 하나에 2원이거든요 52원을 벌려면은 사과가 26개를 따야 된다고? 너무 많이 따야 되는 것 같은데. 상자 주세요. 일단 이거 팔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팔아버리고. 좋아요.
먼저 그린 크리스탈 하나랑 레드 크리스탈 하나를 팔아요. 그래서 48실버를 받고요. 좋아요. 그럼 이제 45원만 있으면 되네. 45원 상자. 아 이게 아니야. 비싼 거 넣어라. 안 나왔고요. 비싼 거 안 나왔고요. 상자. 아니야. 이제 사과 20개만 만들자. 그래. 나도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곳이요. 사과를 20개를 담아버릴게요. 여기다가 사과를 20개를 담아가지고 합쳐가지고 아저씨한테 갖고 가면 되거든요. 두 개째 선물 안 나왔나? 2개째 3개째 선물 안 나왔나? 안 나왔고요. 네 개째 선물 안 나왔나? 선물 안 나왔나? 4개째 몇 개지? 4개 따따따따 선물 크리스탈 나와라. 아 이놈의 석탄 이거 진짜 이거 석탄 아 석탄만 나오네. 4개째 들어갔고요. 친구야 욕심은 부리면 안 된단다. 한 번에 하나만 해야지. 5개째 좋아요. 몇 개 남았지 이제? 24개 상자 아니었고요. 5개째 여기서 자 게다가 넣어줄게 일단. 6개째 12원 이러면은 아 이러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저거 다른 거 열매나 캐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사각해가지고 돈 벌어야 돼. 일단은 7개째 상자 안 나왔고요. 7개째 일단은 합쳐. 저기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합쳐요. 돌린다 뿅 합쳐가지고 왕사가 주워가지고 주워 피그야 써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피그야 엄청나게 크구나. 사과가 엄청나게 커. 이렇게 큰 사과를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니? 맞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았다. 14원 와 아저씨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31원 제발 나와라 크리스탈 하나만 나오면 된대. 크리스탈 수박 하나만 나오면 된다. 좋아. 그린애플 하나 8원 좋았다. 좋아요. 8원 사과 4개짜리 넣어주시고요. 상자 또 없나? 없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8원이 있으니까 77원이라고 하면은 23원 12개 정도만 따면 되네. 그래 12개 따서 넣자. 맞아 셋 4개 쇽쇽 5개 쇽쇽 5개 선물 나왔다. 키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키위 하나 넣고요. 다음에 여기도 선물이 나왔나? 안 나왔고요. 친구야 너도 돈을 다 모았나 보구나. 저 친구도 돈을 다 모았나 봐요. 어이 나 그러면 이제 키위 하나 나왔으니까 키위는 얼마였지? 지금 사과가 6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10개만 맞춰서 가보자. 키위가 40원은 될 거야. 둘 그러면은 이제 2,000원을 모을 수가 있죠. 돈 모기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요. 선물 상자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야 됐어 이제 사과 들고 가면 되는 곳이요. 킹사과 왕사과 주소 꼭 됐다. 가가지고 사과 넣어주고 아저씨한테 팔면은 바로 그냥 아이 아쉽다 아까 그 수박하다. 아니야 그건 친구 거라고. 아니 근데 내가 먼저 열었다면 아니야 그 친구가 먼저 열었잖아. 맞아 됐어 그린애플 하나랑 키위 하나 50버 그러면은 29실버 2원이 부족하네. 사과하다 저 친구 저거 막대기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 나도 주세요. 나도 막대기 갖고 싶어요. 그거 저거 뭐 하면은 썰매 준다 그랬는데 막대기 나는 구경도 못해봤는데 어디서 저렇게 갖고 오는 거지? 저기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비행기가 있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비행기를 탈 거예요. 아닌데 근데 얘 자동차 타고 있는데
어디서 얻어온 거지? 좋습니다. 봐요, 이제 2,000원이 됐고요. 오케이. 애플 하나 이번에 사주지. 좋아요. 됐다. 이제 간다. 나도 비행기 만들러 갑니다. 비행기 만들러 갑니다. 저 얘네들 다 이거 사탕 어디서 나온 거야, 얘들아? 너희들 다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고. 왜 나만 없지? 아이, 뭐지? 뭐지? 어디서 저렇게 얻어오는 거지? 자, 저거는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요. 아, 비켜봐, 자동차야. 저에게 중요한 건 바로 비행기였던 것이었는데요. 금고에서 돈을 좀 꺼내서 저장을 시켜놓고 이제 3,000 골드를 모았는데, 비행기를 사려면 25,000 골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10분의 1밖에 못 모은 겁니다. 그 말 뜻은 바로 어림도 없다는 뜻이었고요. 비행기를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드는 게 나을까? 어차피 딱 돈이 딱 떨어지거든요. 비행기 하나밖에 못 만들어. 요쪽에다 만들자, 차라리. 그래. 요쪽에다 만들자. 여기다가 올라가가지고 요쪽으로 만들까? 여기다가 이렇게 요쪽으로 만들자.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딱 사! 바로 그냥 실버로 딱 구입을 해주시고요. 장착맨 비행기 설치 도도도도도도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도도도도도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여기서 결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 만들어진다 비행기. 근데 여기 짐 실을 수 있나? 지금 못 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짐 실을 수 있을 거야. 이거 짐 실어서 달고, 여기 있어 있어, 맞아. 짐 실어서 달고 다녔던 것 같은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비행기 완성. 출동. 왜 안 가요? 왜 안 가지? 출동. 아, 왜 안 가요 이거? 어? 간다. 무게 130. 아 너무 낮은 거 아닐까? 130이면? 아니야, 그래도 날아다니는 게 어디야? 어, 여러분, 제가 드디어 날고 있어요. 이 트리랜드에서 드디어 날아다닐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손에 넣어 보렀다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친구야, 나도 비행기 있다. 신나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 아까 거기 가가지고 뭔가 그 새로운 그 열매들이 있는지, 저런 높은 데 있잖아요. 저게 엄청 높은데, 저런 데 숨겨진 야채들, 과일 같은 것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10개만 캐도 하나에 막 20원만 해도 200원이니까 무려 사과를 200개 딴 거랑 똑같은 효과라니까요.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을 거고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야, 됐다 다 됐어. 우린 이제 부자가 된 거다 마찬가지야. 예, 신나다. 그러려면 일단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보자. 높이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정상에 한번 가보는 것이요. 그리고 너무 무거우면은 들고 가가지고 밑에다 굴려버리고 자동차를 끌고 가면 되는 거지. 맞아. 아니네. 근데 합체를 못 시키네. 맞네. 합체를 못 시키니까 끌고 가지 못하겠네. 위로 올라가. 위로 더 못 올라가나? 더 안 올라갔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하고 있는 건가? 상승 올라갑시다. 위로 올라갑시다. 저 꼭대기 위에 뭐 있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빨리요. 저기 밤에 위험하게 산 중에서 산을 가고 있는데 저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가봤었는데. 아닌가? 뭐가 있는 건가? 저 친구 왜 여기 왔지? 아, 그냥 굴러 떨어지는구만. 새로운 운전 방법입니다.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어요? 뭐 있어? 저기 가보자. 오, 뭐야? 여기 사다리도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캘 수 있는 건가? 근데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는 거는 뭘까요? 뭔지 궁금하구만. 구경을 좀 해봐야겠어. 오렌지라든지 막 이런 건 아니겠지? 망고, 아까 보니까 망고 하나에 얼마였지? 17원이었던 것 같은데. 망고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망고도 10개밖에 못 실어요. 이게 뭐야? 뭐 있는 데입니까? 바뀌었어. 보니까 빨리 정체를 밝히십시오.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호호잇. 플롭! 자두!
차두. 어디다 실어야 돼, 이거? 짐칸이 어디지, 이거? 아이. 된 건가? 실어진 건가? 어? 안 실어졌는데? 어? 근데 여기서 대롱대롱 둘러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다가 그냥 실어가지고 갖고 갈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소리! 무게가 상관이 없다는 소리! 그것은 그렇다면 마구 실어버리시고요. 야, 스텝, 아, 짐칸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냥 일단 막 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두가 자랐는데? 자두 플럽 뚝! 아니면은 요거 무게가 0인 건가? 왜 무게가 없지? 일단 한번 캐서 갖고 가볼게요. 우리 비행기를 타고 와서 수확하는 처음으로 된 아주 엄청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거 다 캐서 가져갔더니 막 1,000원 줬으면 좋겠다. 엄청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짐칸이 어디지? 정확히 짐칸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실으면 이거 안 나는 거 아니야? 또 곤란한데 그러면은 한번 확인해보자. 아! 아니죠? 아니죠? 못하는 거 아니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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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저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아 됐다! 내려 빨리 내려. 내리라고 비행기 내리라고. 밑으로 내리라고 비행기. 그렇지, 내려 여기 좀 내려놔. 오 위험한데? 위험한데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곤란한데요? 근데 얘네들이 무게가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저기다가 실어놨는데 이거 싣고 가면은 다 떨어지는 거 아닐까? 일단은 다 캐서 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실어 올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거 거의 다 땄거든요. 몇 개 안 남았는데 근데 저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봐봐요. 보이시죠? 뭐지? 올라간다! 퀸! 오브 트리랜드! 트리랜드의 퀸이요? 여왕이래? 뭐지? 올라가봐. 어? 여기 꼭대기 가면 또 뭐가 있는 건가? 여기 잔뜩 실었어요. 보이죠? 처럼 생긴 거. 뭐지? 퀸 오브 트리랜드? 고개가 움직여! 뭐야? 깜짝아! 나 쳐다볼 줄 알았네. 고개 움직여요! 마치 에버랜드 놀이동산의 어트랙션 기구 같은 움직임으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고개가 움직이는 아주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 일단 온 김에 끝까지 올라가보자. 위로 가가지고 이제 이거 팔면 되거든요. 와, 잔뜩 있어. 이거 하나에 10원만 줘도 한 400원 될 것 같은데. 아, 그 배 사고 바로 400원 벌었으면 나쁘지 않은 그거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네. 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 비 와가지고 수박키로 가면은 수박이 자라있을 텐데. 근데 너무 늦었어요. 비가 아까부터 왔거든요. 이미 발 빠른 친구들이 가가지고 수박을 다 캐버렸을 거야. 맞아. 저기고 수박이 자라는 데가 아마 저쪽, 요쪽쯤일 텐데. 아, 여긴가? 아니야, 여기는 두 번째 거기고. 여기가 거기고 요쪽쯤에서 이제 수박이 자라는 걸 텐데 이미 다 따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절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와, 이거 엄청 많이 실었어요. 무게는 130개 못 신다고 하는데 그 무게가 없는 건가? 얘가 자두가 특이한 건가? 아, 내려가야지. 이제 착지를 해야 됩니다. 슬슬 내려가가지고 저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네. 되게 엄청 높이 올라와 버렸는데 너무 높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도 이 트리랜드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 봐가지고 높은 곳에서 내려받는 풍경은 정말 값진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0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신난다. 그래, 피비야, 우리 신난다. 이제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기만 하면 된단다. 내려가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 주차장에 딱 착지해가지고 이거 자두 다 합친 다음에 뭐야, 여기서도 합쳐지잖아. 지금 합쳐버려도 되나?
있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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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합쳐 안 되는데요. 아, 합체 왕자도 되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왕자도 이거 파처럼 생겼네. 이거 자두간가? 아, 공중에서 합체가 되잖아. 여기 주차장 위라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다. 아, 정말 다행이야. 일단은 가가지고 바로 팔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뛰어내릴까? 이거 주워 들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아니야, 그러면은 집에 돌아가는 길이 어차피 비행기 느려. 아니야, 그래도 내려놓자. 맞아, 내려놓자. 같이 힘들게 고생을 한 비행기인데 여기서 두고 간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이 갈 것이요. 우리는 같이 갈 것이요. 그래 우리는 같이 갈 거라고. 도착. 예, 착지. 예, 됐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 하지만 우리는 이 플럼 덩어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저씨, 이거 얼마죠? 아저씨, 비싸게 쳐주셔야 할 겁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세보자. 45플럼 하나에 90원! 요스! 예! 405원! 예! 예, 부자다. 이제 부자다. 여러분, 이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거나 다름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열심히 갔다가 캐야 되는 건데? 예? 다른 거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은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배를 타고 플럼을 잔뜩 따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트리랜드였습니다.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